지금 여기 멜로디가 나를 너무 헷갈리네. 그때도 날 원 그때도 날 이렇게 뜬다고? 이 방이 아닌 것 같은데? 아, 잠시만 너무 몰렸다 이거 줄여. 어머 열이 나가이나. 미용실을 슬슬 가야 되는데, 날씨가 막 추웠다 더웠다 자꾸 그러네. 그러면 미용실을 가보도록 합시다. 뮤직비디오 촬영이 금요일인데 오늘은 수요일이고 옷이 아직도 안 왔어. 아 진짜 큰일이네. 오늘 옷이 와야 되는데 오늘 내일 미용실 갈 준비를 합시다. 아 더워라. 와, 아예 이제 없어져. 조명 무슨 일이야? 조명 무슨 일이지? 드럼이 여기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있구나. 우와. 스나이퍼가 개간지지. 우와. 집에 가서 닭발 먹어야지. 오늘 밤은 너무 좋네.
온 건가 택시가? 날씨 진짜 좋다. 미친 거 아니야? 색깔이 무슨 일이지? 다행이다. 헬스가 다 어디 가? 이제 뮤직비디오랑 앨범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. 촬영 끝. 짜자잔. 진짜 많이 못 잤네. 빅토리 앨범이 나왔습니다. 오늘은 빅토리 앨범이 나왔지만 내일 볼륨, 내일 모레 거북선 공연 준비를 하러 연습하러 가봅시다. 오늘 앨범이 왔습니다. 뜯어봅시다. 어떤 포카가 나올지. 아, 스탠더 포토카드. 짜잔. 포토카드가 이렇게 세 종인데, 이렇게 세 종인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은, 아 그래서 고르기 힘드네. 개인적으로 이 사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아우친. 여기 나왔다. 이게 모르게 다른 스타일인데 까맣게 보니까 딱히 뭐 다른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이 안 드네. 이거 머리띠를 꼈고 머리핀을 꽂은 건데 아무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번 앨범이 발매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이아댐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롤링코스터의 음악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도 이렇게 아씨 벌써 젖었네. 아 더워라. 손바닥 아니라 다행이다.
되게 조용해. 엄청 좋네. 정열의 여자. 그때일까 그때는 고작 그 하루 반나절도 안 하는 그. 아 근데 그대여 내게 와요 가사 괜찮은데 많이 쓰는 가사 아닌가 요새? 그대여 내게 와요. 잘했어요. 10시 23분입니다. 촬영 몇 시에 시작했죠? 여기 한 1시에 왔나? 12시, 12시. 집에 가서 뭐 먹을 거죠? 참치. 참치. 발음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? 한나, 너 때문에 이 영상 못 찍잖아. 근데 왜 이렇게 대충 찍어? 왜 그리고 카메라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찍어? 이렇게 해야 되는 맞아. 거 아니야? 나 지금 알았어. 이렇게 찍으면 나도 제가 아까 찍은 영상을 날려버렸답니다. 저장을 안 눌러서. 그래 이거 다시 뭐 하는 거야, 다시 자랑해야 돼. 이거 나랑 여기나. 왜 너 사진 취향이 똑같은 거야? 짠 짠. 아니요 이것도 나 주기적으로 바꿔 내 사진.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. 끊어. 맛있겠다.